뮤직벙커의 정작가 뮤직벙커의 오박사입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한참 엠넷에서 네. 엠넷에서 지금 화끈하게 달아오른 또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확 달아올랐었죠. 네, 달아올랐죠. 네, 네. 그래서 이제 킹덤에 많은 가수들이 좀 이제 나오는데 나오는 그 무대가 네. 너무 이제 좋다라는 이제 평을 많이 들어서 아 그쵸 그쵸 어, 저희가 나오는 무대만 쭉 한번 이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정주행 가나요? 예, 정주행 가려고 하는데 이게 엠넷에서 이 풀 영상 올렸을 때 아, 네. 이거를 게시조차 못하게 막을 수도 있거든요. 오 마이 갓. 어,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저희 말만 나오게 자르거나 아니면 약간 화면이 좀 안 잡히게 어, 네. 그렇게 약간 조치를 취해서 한번 올릴 테니까 네, 네, 네. 이제 만약에 풀 영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엠넷에서 안 자른 거고 네. 아, 뭔가 이상하게 뚝뚝 끊기게 올라왔다 그러면 아, 엠넷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 멈춰서 어. 얘기하거나 끝나고 어. 얘기를 하는 부분만 약간 그렇게만 올라간다는 점. 네. 첫 번째 가수로는 에이티즈인데 에이티즈는 제가 그때 어떤 노래 좋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. 어? 아, 씨. 그 뭐였죠? 컴백하자라 거선더. 아 맞아요. 아 그거 어, 아. 그 팀이 이제 에이티즈입니다. 아, 네. 오. 어, 그래서 오. 한번 이거 볼게요. 어떤 무대를 했는지. 이게 대면식이라고 해서. 네네네. 처음에 이제 이 가수들이 모였을 때, 아, 저희 이런 팀입니다. 약간 좀 보여주는 그런 무대라서. 아, 대면식이라서 이거 생각했어요. 돌아가면서 하자. 네, 네. 지금은 없어진 아, 악습이죠. 네. 대면식이라고 해서. 봅시다. 네, 네 let's go. 뭔가 체스판 같네요.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팀을 알고 있어요. 아... 춤을 굉장히 잘 춥니다. 오... 지금 다쳤어요. 다쳤어. 의상부터가 남다른데요. 의사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약간 굉장히... 배 느낌 나는데요. 오, 총 맞았다. 오... 강력해. 퍼포먼스가 일단 강력해. 아니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힘들죠. 아, 이 노래구나. 아, 에이티즈 노래 중에서 하쿠나 마타타가 있나 본데. 약간 믹스한 것 같은데요? 어, 맞아 맞아. 이 퍼포먼스를 오! 오! 성화봉송. 와우. 와. 불은 언제 갖다 놨지? 그러니까 못 봤어. 갖다 놓는지도. 아, 근데 퍼포먼스가 아, 진짜 힘들겠다. 퍼포먼스가 엄청 격렬했어요. 굉장히 짧다. 100초잖아요, 100초. 어. 어, 1분 40초니까 딱 우리 매번 1절 딱 듣는 그 시간이거든요. 어떻습니까? 와, 퍼포먼스가 굉장히 파워풀하네요. 엄청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에이티즈 노래가 네. 좋아갖고 네. 어,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접했었냐면 네. 제가 랜덤 플레이 댄스라고 아세요? 어, 들어봤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막 댄서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. 근데 갑자기 음악이 랜덤으로 아무 음악이나 케이팝 음악이 나와요. 그러면 그 음악을 맞춰서... 아는 사람이 나와서 막 춤을 춰. 근데 랜덤 플레이 댄스에 하다 보면 굉장히 와, 이 노래 되게 꽂힌다. 어, 그쵸, 싶은 그쵸. 노래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다 찾아보니까 다 에이티즈 노래가 좀 많더라고. 아, 그래서 제가 에이티즈를 좀 검색해서 노래도 보고 퍼포먼스 봤는데 네네. 와, 진짜 대단하다. 아, 근데 지금 방금 1분 40초의 퍼포먼스만 봐도 와, 에너지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. 아, 근데 너무 짧다. 아, 딱 한 곡 딱 아, 들었으면 좋겠는데. 근데 딱 그거잖아요. 맛보기. 우리 엠넷이 잘하는 거. 아, 싫다. 예. 딱 간보기 딱 직전에. 아. 어. 뭐 감칠맛 예. 아닌데. 그러니까 뭐 한 모금도 아니야. 한 방울 딱 찍어 주고 막 봤지? 약간 이런 느낌. 어, 엠넷이 진짜 잘하거든요, 그거. 아,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이걸 보다 보면 그 팀의 매력에 또 빠져서 또 음악도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. 앨범 리뷰를 또 하게 되겠죠. 에이티즈 또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같이 음악 들어보고. 어. 저는 이 부분 보고.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. 하쿠나 마타타. 그 부분 이제 그 고음 파트로 된 부분. 지금은 되게 약간 엄청 그런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약간
허스키한 보이스로 긁으면서 약간 표현을 했는데 어 되게 하이 톤의 보이스로 나오는 부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. 아 노래가 진짜 좋은 게 많아요. 이거는 제가 인증합니다.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.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익숙한 곡들은 대부분 여름에 찰떡인 곡들이 좀 많았어요. 여름에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또 여름에 찰떡인 곡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예. 또 좋은 곡들을 또 소개시켜 주면 에이티즈 노래도 또 리뷰를 해 보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? 맞습니다.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